이 제품은 피부의 딤플, 실의 피부 노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저희 연구소에서 1년간의 연구를 통해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쪽도 좀 당기고 그 다음에 이쪽도 좀 당기고 이런 식으로 당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라인 실의 끝 포인트를 여기에서 1cm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이 부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위, 이 포인트, 이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. 볼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러고 싶습니다. 이걸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오메가를 넣어놨는데 이걸 한번 당겨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쪽 거 당겨 올라오는 거 이렇게 당겨 올라오는 거 이렇게 실제로 오메가만 넣었을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링 해줘가지고 끝내는 건데 이분은 이제 이것도 안 할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. 지금 이거 아래쪽 거, 이거. 그 다음에 위쪽 거. 당겨지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. 기존 오메가 L로서 예, 지금 팔자주름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기존 이제 오메가 L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 이 방향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기면서 실을 천천히 빼면은 이렇게 리프팅을 시키는 겁니다. 다음은 이 방향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거 피부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서 니들을 빼 주시면은 가이드 니들을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리프팅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. 항상 여기에 이제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시고 난 뒤 압박을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혈관이 나오는지 피가 나오면은 조금 지그시 좀 누르고 계시고 그 스파이크를 이용한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프팅을 좀 시켜주는 게 이렇게 피부를 자체를 이렇게 딱 당기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방향.
8자방정 같은 경우 이제 수직 방향 지금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걸 당기면서 가이드를 실로 가서 빼고 있습니다. 뚫고 이 정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.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걸 한번 당겨 봅시다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앉아가지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.